문짝을 만들어가지고 도색까지 해놓으니까요. 아주 그냥 아 풍철 갖다가 보강도 해가지고 아주 튼튼한 문짝이 그때 오고 되어 좋았습니다. 아주 좋지요. 고 불 조금만 떼. 자, 저거 연기 나는 거는요 내열 페인트가 타고 있는 겁니다. 내열 페인트가 다시 칠해서 다시 칠해서 나오네. 자, 2차 연소기가 붙었고 2차 공기를 슬슬 넣어주니까요. 저 구멍 커버에서 나오네. 자, 나무가 타는 게 아니라 나무가 1차 연소에서 참아 못한 연기가 2차 연소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거는요 불이 옆으로 한번 쫙 타서 자 여기서 올라갔다가 다시 옆으로 쭉 갑니다. 한 바퀴 돌려주고 또 올라가서 이렇게 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한 바퀴 돌려주고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와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불이 자 이런 난로도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솔림 농입니다. 자, 어제는요 드럼통 깡통 난로를요 깡통 자 드럼통 깡통 난로를 자 용접 없이 기술 없이 자 10분 완성 10분 했는데요. 이제 10분 더 걸렸어. 뭐 군형을 따더니 그냥 군형이 안 맞으니까 그냥 몇 번을 갈아제끼고 몇 번을 갈아제끼고 그냥 10분 걸렸다 그래. 자, 그리고요 자 용접이 없이 이렇게 거꾸로 만들 난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 재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자, 재청소 하는 게 없으면 불편하니까요 재청소구. 자, 그러니까 화목 난로 문짝이나 뭐 재청소구나 자 문짝 만드는 방법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아주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요거는 옛날에 저 난로로 만들고 잔재가 남은 건데요. 자, 철판을 오리시면 됩니다. 자, 문 크기를 얼마로 할 건지 해가지고 오리면 되는데요. 자, 뭐 집에 절곡기가 있다 그러면요 레이저가 있고 절곡기가 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 딱 해갖고 절곡기로 그건 집이요 공장이지 그럼. 자, 그럼 공장이지. 자, 일단 집에서는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 요런 철판을 갖다가요 크기로 오려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크기를 마킹을 해서 일단 되었네. 잘라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사이즈를 내가 대충 표시를 해놓았고 이제 절단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문짝 크기를 얼마로 정할지를 생각하시고 일단 철판을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 요렇게 문짝 크기를 정해서 이제 잘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짝을 만들 때는요 이런 조방다이 같은 곳에다가 팍팍한 곳에다가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철판을 뭐 집에서 재단했다 그러면요 여기가 높을 수도 있고 여기가 낮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조방다이에다가 딱 맞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판판해 그 조방다이가 철판이 판판하잖아요. 그럼 뚜껑을 달아서 반대쪽에다가 여기가 뚜껑을 달았고 여기서 열고 닫고 하게 되면요 여기 사면이 딱 맞아서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만들려면은 요런 이게 뭐라 그러죠? 자석이요. 직각자석? 자, 그런 삼각이네. 요런 직각자석. 요런 자석을 갖다가 하시면은요 직각을 더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틀을 잡아주고 가져볼 네 군데를 다 해줍니다.
됐어? 자, 이렇게 용접을 하면은요. 자, 어딨어? 보시면 내가. 자, 아래쪽이 정확하게 바닥에 딱 닿게요. 문짝을 만들어도 거의 밀착이 되도록. 입구를 갖다가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참 쉽지 않네. 아니 이게 뭐 쉽지 뭘. 뭐가 용접, 쉬워? 용접할 수 있는 사람은 힘들어. 용접기 있어야지, 플라즈바 있어야지, 저런 바이스 있어야지. 아 그럼 무슨 그냥 그라인더로 해야지. 되지. 철판 있어야지. 자, 아, 아니 그럼 이것도 혹시 어떻게 문짝을 만들어? 아우 이 아줌마 진짜 웃긴 아줌마 네. 쉬운 게 아니라고. 자 그러면은요. 아 여기다가 문짝을 만들 겁니다. 자 여기. 아 여기도 한 1cm 한 1cm 정도만은 여유가 약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줄을 거야 되니까 그냥 한 2cm 정도 비틀다요. 됐지? 자 2cm 정도 가게 하고요. 자 끝선은 딱 맞춰줍니다. 안 맞는다. 이거 자른 거 잘못 잘랐네. 됐어. 자 그러면은 뭐 한 여기 한 2-3cm 정도 그게? 남겨두고 뭐 2-3cm요 그게? 그래 아 그러면 반은 절로 가고 반은 일로 올 거야. 그러니까 선 걸라고 선 그러면 반은 이쪽으로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줄을 싹 한번 그어줍니다. 여기 잘라낼 자리. 자 그리고 여기 끝에는 맞춰줍니다. 맞춰주고 자 여기 부분도 한 3cm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좌우로는 한 1.5에서 한 2cm 여유를 두고 앞쪽으로는 약 3cm. 자, 2cm 정도면 작아요. 그러니까 3cm에서 한 3cm에서 4cm는 길으니까 약 3cm가 아주. 근데 왜 여기가 넓어? 문짝을 여기가 만들어서 미안해. 사용하기 좋습니다. 여기가 넓고 여기가 좁은데 그쪽은 정상이야? 거의 정상이야, 여기. 그럼? 그럼 이거 철판이 삐뚤어진 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넓어졌잖아. 됐어. 이 정도면 돼. 자 그리고 약 한 3cm 정도 한 요정도 일단 크게 잘라줍니다. 꺼주고 자 여기가 이제 뚜껑 달린 쪽이니까요. 자 이렇게 놓고 문짝을 이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문짝을 올려놓고 여기다가 끝선에다가 딱 맞춰가지고요. 그냥 이건 좌로 뭐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거의 비슷하게만 하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맞춰주고요. 경첩을 여기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뚜껑이 열릴 거니까는 이게 이 방향이 위로 가야 됩니다. 위로 남 순놈이 위에 쪽으로 가게 순놈이 위에 순놈이 위에 앞놈이 밑에 앞놈이 위로 가면 안 돼. 그럼 동물의 세계에서도 항상 순놈이 위야. 봐봐. 아 그러네. 이렇게 동물만 아, 듣기 싫고. 아이야. 아, 뜨거워. 자, 여기서 이제 가죠. 살짝 안 떨어지게 전체적으로 가접을 해준 다음에 가접을 해놨으니까요 본접을 할 건데
자, 여기까지는 뭐요? 남들하고 다 똑같잖아 하실 텐데요. 지금부터는 고급 기술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본접을 다 마치고요. 거기가 고급 기술이에요. 자, 일단 문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문짝을 고리를 갱글자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이럴 때는 자, 여기 사이펜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3cm 여유를 두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야 문짝을 열고 닫고 문고리를 만들기가 쉽습니다. 자, 여기 끝면에다가 사이펜으로 싹 고줍니다. 싹 고줍니다. 자, 그리고 얘를 한번 뺏어 볼게요. 뺐죠? 자, 그러면은 이 면하고 여기가 딱 맞는 자리입니다. 자, 보면은 여기에다가 또 센터를 잡아요. 22.4 그럼 11.2. 자, 11.2 자리에다가 센터에다가 정확 11.2. 자, 여기다가 센터를 점도 소심하게 찍네. 뭐? 점점 소심하게 찍어. 아, 소심하게 찍건 넓게 찍건 뭔 상관이야. 자, 그리고 이제 직각자로다가 표시를 해줍니다. 자, 자, 여기가 센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또 구멍을 뚫어 보겠습니다. 안전하게 바이스를 살짝 물어주고요. 자, 여기 커팅기를 갖다가 오려줍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어디서 구경을 아마 못 해보셨을 겁니다. 자, 문짝을 만들었으니까요, 여기다가 다시 끼워줍니다, 이렇게. 끼웠죠? 자, 이거는 진짜 고급 기술이야. 자, 여기서 이제 필요한 부품들은요, 일단, 일반 볼트. 고급 기술이지. 자, 요거는 아이볼트. 이것도 아이볼트. 그리고 또 아이볼트가 세 개가 있어야 됩니다, 세 개. 그러면은 아이볼트 볼트랑 볼트를 하나 아이볼트 다 끼우고 그 다음에 아이볼트 하나 또 끼우고 또 아이볼트 하나 세 개를 끼워줍니다. 자, 그러면 아이볼트 세 개가 볼트로 하나로 체결이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세워줍니다. 자, 반대로 봐라. 붙여야지. 뭐가? 아, 볼트를 반대로 끼우면 되는 거지. 아우, 이렇게 해놔, 뭐, 뭔 상관이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여기를, 아이 볼트를 갖다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해주고, 센터로 오게끔만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를 용접을 할게요. 자, 요걸 일반 너트로 해도 되겠지만요, 용접할 때 손이 잘 안 와서 힘들어요. 그래서 아, 이거 아이볼트 어떤 가격 해봤자 얼마나 합니까. 그래서 요거 아이볼트를 하다가 이렇게 일하기 쉽게, 자, 이렇게 가접을 해주고요. 자, 잘라 안 돼. 가접을 여기서 좀 더 두껍게 해야 돼.
자, 이렇게 하고 자르면 안 돼요. 우리 여부만 그러면 안 되고 일단 이게 했다가 밑에서 가져볼. 자, 열 때. 자, 얘를 빼주고요. 자, 이제 본접을 하시면 됩니다. 본접. 이렇게 아이볼트를 일단 잘라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볼트를 끼고 아이볼트를 여기다 낀 상태에서 볼트를 어휴. 자, 볼트를 밀어 넣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얘를 자, 이렇게 하시면은요, 간단하게 문은 1차적으로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자, 요걸 갖다가 저 드론통에다가, 붙이는 방법도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저는요, 여기서 약간 업그레이드를 할 겁니다. 자, 왜냐면은 드론통 난로를 하고 이렇게 체결을 해도요, 불을 계속, 자, 이렇게 문을 닫고 이제 불을 떼잖아요. 떼더라도 여기가 열이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뚜껑이 변형이 와요. 변형이 올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여기다가 1차적으로 평채로 돼서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빼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쪽 내경을 갖다가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자 표시를 해줬죠. 자 그러면은 평채로 갖다가 고정을 시켜줄 건데 자. 이 라인 안쪽으로 해 주려고 이렇게 마킹을 했습니다. 자. 자, 지금요. 아, 제가 평초를 네 군데다가 넣었잖아요. 자, 여기가 라인이니까 약간 안쪽으로 해서 평초를 갖다가 대줍니다. 자, 여기 대주고, 이렇게. 아, 짜증나. 이렇게 불이 왜 이렇게 튀는 것 같아. 이게 씨, 자기 아연 녹음한 거요. 나 쓰레기인 줄 알아. 자, 이렇게요. 아, 평철을 갖다가 딱 네모랗게 접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뚜껑이, 철판이 약간 얇아도요. 이 사각 틀이 완전히 꽉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불이 10도에서 만약에 철판이 운다. 근데 이런 평철을 갖다가 이렇게 대주잖아요. 그러면 30도, 40도에도 문짝이 우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잘 들어가나? 들어가게 내가 이게 저게 아니요 저거 내경 저거 틀을 네모난 게 어우 지금 나를 뭘로 보고 뭔 소리 하는 거? 껴봐. 잘 들어가나 확인해봐야 돼. 뜨거우니까 조심해. 야 여기서 안 들어가냐 왜? 네 군데를 그냥 번져보라 하니까는 애가 조금 모양이 변했나. 이거 여기 안 들어가. 어디? 어머 씨. 비켜봐. 내가 그랬지. 안 들어간다. 어? 아 짜증나 진짜. 아이. 왜? 왜? 손이 여기 하나 두 개 넣고 여기 구멍 뚫은 자리에다 맞췄어. 여기다 맞춰야 되는데 아 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이거 잘라야 되나 다시? 나 돌아버리겠다. 내가 뭐랬어? 안 맞을지도 모른다고 했지. 아이. 오. 자 수정을 해서 이렇게 다시
붙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손잡이. 자, 그러면은 여기도 해지는 김에 해자. 응? 여기도 용접을 해가지고 뭐에게? 문 열기 좋게. 아니 보기 안 좋아. 여기다 할까나? 아니 그냥 두 개 붙이는 거 보기 안 좋아. 아, 그러면 이걸 갖다가 문을 뭘로 손으로 열어? 아 그렇지. 이걸 갖다가 대중으로 좀 낫지. 여기 가운데다 해줘? 여기다 해줘? 아니 여기다 할까? 자, 그러면은 얘로 문을 잠그고 얘를 열고 닫고. 아이 좋아 됐어. 박수 한번 쳐. 자 그러면은 짜자작 짜자작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예. 자 이렇게 문을 열고요. 아 여기에다가 평천을 대줘갖고 아주 튼튼한 난로가 난로 문짝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저 깡통에다가 이 문짝을 깡통에다가 붙여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짝을 만들고요. 아 드럼통에다가 붙일 때는요, 야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갖고 하려면요 맞추기가 여간 힘들고 또 틈이 조금이라도 벌어지면은요 용접해지기가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드럼통을 살짝 들어요. 그리고 자 얘도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맞춰주고 원 여기 원에 딱 맞게 해가지고요. 아이고 쉽지가 않은데. 지금 속에 통들어서 그래. 그냥 뚜껑 갖다가 대고 그리지. 안 돼. 뭐가 안 돼? 자 여기랑 여기 끝으로 갖다가요 이렇게. 드럼통 뚜껑이 맞지. 매직으로 고줍니다. 이거 매직 안 나와. 아 쓰는지가 진짜. 자 이렇게 손을 따라. 아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약간 대강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아 얘를 이제 화목스티크로 올려놓고요. 자 여기서 선을 또 그어주시면은요 숨극기도 아주 편합니다. 자 이렇게 잘만 하더만. 이거 찍으려니까 그냥 아주 자, 다 과제가 많네. 자 봐봐 들어갔네. 자, 다 용접을 하고요. 자, 여기 한 면만 남았습니다. 잘 보시면은, 만약에, 아, 이 문짝하고 드럼통하고 간격이 넓다. 그러면요, 용접기를 갖다 한번 쫙 라인을 따라 용접을 해갖고, 틈을 어느 정도 막아주면 되고요. 이거를 한 번에 용접을 한다. 그러면은요, 여기가 두꺼우니까 두꺼운 곳에서 녹여서 밑으로 살짝 내려지고, 두꺼운 곳에서 녹여서 살짝 한번 내려주고 그런 식으로 연속으로 가도 되고요. 아 그게 자신 없다 그러면 찍어 때우는데요. 찍어 때우는 것도
두꺼운 쪽에서 쇠문을 녹였다가 아래로 살짝 한번 내려주고 바로 올리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드럼통에서 조금 오래 머무르면 금방 빵꾸나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연속으로 한번 했는데요. 아, 힘이 있어가지고 살짝 한번 메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한번 살짝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자, 여기 드럼통 얇은 데다가 떼운 게 아니라 이 두꺼운 데다가 쫙 살을 붙이면서 한번 지나갔고요. 자, 이렇게 틈이 없으면은 연속으로 다 계속 용접을 해도 됩니다. 자, 틈이 없다 생각하면 또 이제 연속으로 두꺼운 쪽에서 쇠물을 녹여서 밑으로 살짝 내려주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할 겁니다. 안 보여, 근데. 겁나게 튀겼잖아. 야, 근데 왜 이렇게 튀기는 거예요? 아우, 저거 좀 줘봐. 자, 용접을 할 때요, 똥 이렇게 많이 튀기면은 여기 캡에 이물질이 꼈거나 저기 여기 노즐에 막 새거러가 막 달라붙으면요 불꽃이 튑니다. 자, 일단 대충 제거를 해주고요. 어우, 왜 이렇게 세졌지, 불안하네? 그러니까 자동인데 저거. 자, 이렇게, 아, 드럼통에, 아, 이게 뭐, 똥이, 아, 이게 씨, 뭐가 안 좋은가? 자, 자기가 끝났어! 빨리, 여기 이제, 아우, 힘들어. 자, 이렇게요, 문짝을 만들어가지고, 도색까지 해놓으니까요, 아주 그냥, 아, 폭철 갖다가 보강도 해가지고, 아주 튼튼한 문짝이, 그때 오고, 되어? 좋았습니다. 아주 좋지, 요고. 불 조금만 떼.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요, 뭐? 이거 죽으니까 불 조금만 떼. 아, 그렇지. 이거 죽으니까 조금만 떼야지. 자, 이건요, 거꾸로 난로입니다. 자, 여기는 그냥 재청소만 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아, 거꾸로 난로니까 공기가 일로만 들어가야 되는데, 요 틈으로도 들어가고, 일로도 들어가고 그러면 유속이라고 해야 되나? 느려져가지고요, 역화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를 꽉 닫아놓고, 불을 여기서 지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아우, 나는, 다리가 아파서 그냥 앉을래. 그러면 여기를 꽉 닫아 놓고요. 자, 여기는 재만 빼는 데인데, 여기서 불을 지필 때는요, 여기서 밑에서 불을 지피셔도 됩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게 고체 연료입니다. 고체 연료. 야, 촛농 같은 건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앞에다가 놓으면은요, 불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화목 트위구 사이에 막 틈이 있거나 제대로 못 만들었으면요, 연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불을 붙여가지고 어디다가 놓냐면은 여기 화목 트위크 있잖아요. 트위크보다 조금 더 밀어서 연통 쪽으로. 아, 연통 쪽으로 밀다면 되지 뭐 그게 어려웠어. 그렇지. 내가 말해도 어려워 죽겠어. 자, 밀어 넣어주시면은요, 이 화목 트위크가 굴뚝이 되는 게 아니라 저기 연통으로다가 열기가 쫙 빠져나가면서 상승 길이를 푹 하고 연기가 잘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한번 불을 붙여볼게요. 자, 붙이고,
안쪽으로 초기종할 때는 쫙 밀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화목투입구로 다 연기랑 열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저기 연통으로 열기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찌그러져서 앉아서 나무가 듣기 귀찮잖아요. 자, 그러면은 아, 봐봐. 연통이 뜨뜻해졌어. 자, 뜨뜻해. 아니야, 미지근해. 에이씨, 편하다. 자, 그러면은요, 그럴 때는 이 문을 닫으면서 동시에 열어주잖아요. 열어주고 여기를 꽉 막습니다. 자, 막으면은 공기가 이제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이제 쭉 빨려 내려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불을 붙여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원예 고용비를 낸다. 자꾸, 아, 진짜. 촌놈. 고체 연료를 갖다가 살짝 찍어서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연통이 달궈졌기 때문에 알아서 불이 쭉쭉 빠져 나가게 됩니다. 잘 탔고. 잘 타? 하나 더 들어가고. 그만 넣어 이제. 봐봐, 나무가 잘 타나 봐야 될 거 아니야. 짜 죽어. 안 짜 죽어. 우리 까망이 죽어. 고양이 타? 죽어. 자, 불이 역류가 되지 않고, 역화가 되지 않고 그냥 연통으로 쭉쭉 봐봐, 뜨거운 거. 어, 아, 뜨거. 어우, 뜨거. 이제 뜨겁네. 화목난로 물장 만들기 아주 충실하게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아, 다음 시간에 내일은요 고기를 훈제로다 구우는데. 아, 지금까지 제일 맛있게 먹었던 고기. 살면서도 이보다 맛있게 고기를 만들 수 있는 난로를요. 고기를 먹어봐. 기억에 남는 고기 맛. 아, 그래. 자, 그런 고기를 구울 수 있는 난로를 또 한번. 잊지 못할 맛. 그치. 나는 싫은데, 넘더리. 근데 그거는 진짜 지금까지 살면서 고기 맛은 최고지 않아? 난 순 냄새가 싫으니까 넘더리 맛있대야. 넘더리 잊을 수가 없대. 아, 그러게. 맛은 곡신까지 먹어거든. 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지 않냐고. 넘더리. 아씨. 나는 아니고. 시부라 진짜 참상 더럽게 안 맞췄네. 아, 끊어! 시부라리 뭐야, 시부라리. 저 또, 씨. 욕할 거야, 나도, 씨.